오늘 김남기 박사님을 저희들이 스페셜 게스트로 모신 이유는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쭉 일괄적으로 설명했지만 여론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쭉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김남기 박사님의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요거 얘기하기 전에 부산 금정 거기 잠깐 얘기할까요? 그거 너무 큰 차이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네. 의외입니다. 저도 뭐 예측을 할때뭐 박빙으로 얘기는 했는데요. 사실 여론조사 꽃만 3% 이긴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네. 다른 조사에서도 3% 이기는 게그 조선일보에서 니네도 있었고. 여론조작하는 거 아니냐고 참 나와라. 그리고 KSY도 뭐3% 정도 지는 걸로 나왔지만 그 정도면 어쨌든 다 오차 범위 내였는데 네.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좀 우스개갔지만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하겠다고 해놓고 안 나왔거나 만났거나. 반대로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고 투표장에 나와서 국민의힘을 찍었거나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와, 샤이 보수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정리하죠. 네. 자, 지금 이제 여론조작을 했다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된 거몇 가지만 거기서 이제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첫 번째, 2021년도 9월에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때입니다. 야, 윤석열 좀 올려줘서 말이야.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라. 근데 이게 실제로 됐어요. 그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나왔어. 이걸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미 어찌 보면 자백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녹취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대화만 가지고도 인위적으로 조작을 지시한 정황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젊은 아들 개수 올리고, 아마 이거는 방식, 어디에 손을 댔는지에 대한 힌트 같은데요. 어디다 손을 댄 겁니까, 이건? 그건 이제 뭐 이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예. 이게 이제 사전이든 사후든 이 통계에다 손을 대는 거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하여튼 간에. 예. 그런데 제가 일단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는 네. 젊은 층에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강세였거든요. 강세였어요.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 70개가 100개를 채워야 되는데 70개밖에 못 채웠다. 이럴 때 만약에 35개가 홍준표 후보가 나왔다면 50% 정도의 득표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무응답을 30개를 더 늘려버리면 100개 중에 35개가 되니까 35%로 떨어지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공표조사인 경우에는 1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개에서 150개까지를 허용하거든요. 네. 근데 극단적으로 무응답이 80개가 돼버리면 23% 지지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무응답을 늘리는 방식으로 상대가 강한 쪽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네.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예요? 무응답으로 이제 뭐 지지 후보 없음 뭐 이렇게 나온 것을 예를 들어 윤석열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손을 대면 네. 20대에서도 윤석열이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실제 그 비슷한 시기 한 8월 달 네. 조사를 봤더니 20대에서 한 26대 20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더 높은 걸로 그렇게 공표된 조사에 남아 있어서 피해날 걸. PNR 조사가요. 참 의외입니다. 이건 뭐 사실 그 믿기 당시에 어렵죠. 홍준표의 지지는 20대 이대남이었어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아, 대단했어요, 그 지지세가. 가장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연령별,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서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게 해갖고 2,000개 만드셔. 이게 헛된 소리가 아니네. 아니 그러니까 뭐 연령별, 지역별로, 성별로 맞추라는 거는 그 맞추는 건다 해야 되니까요. 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프로를 앞서게 만들으라고 한게 야, 문제인 거죠. 그건 뭐 마술사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마술사지만 여론조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네. 지금 이제 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
합법적으로도 어느 쪽이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아이고. 불법의 영역까지 간다면, 뭐,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님 얘기는 무응답층을 갖고 장난쳤다.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요. 아, 요 아마 뒤, 그, 뒤에 멘트에서 네. 제가 언론에서 들었는데, 명태균 씨하고 이제 강혜경 씨의 예. 대화에서 보면, 2000 샘플 조사 마무리를 하면서 돈이 얼마 가냐 들었냐고 묻습니다. 40만 원. 예.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4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저는 이거 보고 아 이거 조작이네라고 사실은 확신을 했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아, 지금 조사 2000 샘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다 못 채웠다고 했으니까 뭐 몇십 개 못 채웠거나 뭐 막 천 개씩 못 채우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뭐 20대에서 좀 안 차고 이랬을 테니까 네. 몇십 개거나 아니면 뭐 1, 200개 많아야 그 정도일 텐데 저희 저 조원 CNI가 네. 매주 2000 샘플 조사합니다. 예. RDD 방식입니다. 아, 그... RDD는 조원 CNI는 35만 개의 가상의 번호를 추출해서 전화를 네. 하는 방식으로 예. 2000 샘플 조사를 완료하거든요. 그 스트리트 뉴스에서 하는 그거 말씀하신 그렇습니까? 거죠. 어. 비슷한 이제 2000 개인데 거기 보면은 한 조사를 저는 아예 이제 번호가 없는 번호가 대부분이고요. 네. 8만 한 2, 3천 명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 35만 명 중에. 오. 그 중에 2천 명만 끝까지 응답을 하고. 네. 나머지, 그러니까, 그럼 전체 한 8만 5천 명 중에 2천 명은 끝까지 응답하고 한 8만 3천 명은 중간에 끊는 겁니다. 아, 네. 자, 근데 중간에 끊으면 전화비가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 10초가 됐든 5초가 됐든 전화 요금의 과금 방식이 뭐 10초 단위로도 하고 아니면 기본 요금 30초 단위로 합니다만 보통 한 18원에서 20원 정도 도수 네. 한 10초에 그럼 10초만 해도 20원 잡고 8만 개면 160만 원 아닙니까? 아... 근데 여기 40만 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가 완료된 2천 개도 설문의 문항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PNR 조사 보면 제가 뭐, 저, 설문이 한 12개씩 되고 되게 길더라고요. 이런저런 장치들을 넣다 보니까 설문이 길어지는데. 그게 2분, 3분 가면, 그거 역시 몇십만 원이 전화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 박사님. 그게 자기네들한테 결과 값이 나올 만한 사람들만 딱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40만 원이라는 거는? 교수님, 만약에 누가 5초 만에 100m를 달려왔다고 하면 믿으십니까? 예. 그게 그러면 중간에 뭐 차로 온 거 아니야? 이런 의심만 그렇죠. 예, 예. 저희가 뭐 아무리 적게 해도 1000 샘플을 주로 하니까요. 네. 70만 원, 100만 원 RDD로 하면 그보다 더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네. 이걸 2000 샘플을 40만 원에 했다면 100m 5초 만에 왔어. 이 얘기처럼 그럼, 아예 믿기지가 않는 그럼 거죠. 그럼 뭘 어떻게 공작했다는 거 이걸? 이제 가정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뭐 아주 운이 좋거나요. 네. 잘 받는 사람들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한 네 배나 다섯 배 정도 수준의 지금 응답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요금이 척척 받으니까 전화요금이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40만 원, 아니 이렇게 하면 2000 샘플 하는데 40만 원 들여서 조사하면 이거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이야, 네. 거기에서 조작이라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사실 전화요금 얼마 나온지는 이게 직접 해보는 네. 업체에 계시는 분들이나 밖에서야 모르죠. 진단하기 어렵죠. 그러나 조원 씨나 이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8만 콜이 넘는 콜이 받았다 끊기만 해도 그 정도고 2000 샘플이 전화를 끝까지 통화만 해도 그게 그것만 해도 수십만 원인데 그러면 결국 토탈로 하면 뭐 170만 원, 200만 원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이상도 갈 텐데 40만 원이라 그럼 조원 CNI뿐만 아니라 리얼미터라든가 모든 네. 전화 ARS 조사에서 다 그 정도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만 RDD가 RDD 방식은 RDD 방식. 특히 돈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RDD는 연령별로 성별로 다 쪼개서 그거 채울 때까지 돌립니다. 공표 조사는 그게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거기를 안 채우면 이게 안 끝나요. 그냥 그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계속 오케이를 안 한단 말이죠. 자, 물론 방식에 있어서 이제 셀 가중이 아닌 링 가중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럴 네. 경우에는 알았어요. 안 채워도 되게 하는 어떤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러니
안심번호, 네. 가상번호처럼 예. 딱딱 성별 연령 정해놓은 것에 비해서는 훨씬 전화 콜이 많이 가게 돼 있죠. 전화 요금은 훨씬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저건 뭐예요? 2022년 2월 28일 날 지금부터 매일 대선일까지 여론조사를 돌린다. 공표할 것이 아니 연령별 가중치를 나중에 줘라. 이게 뭐예요? 연령별 가중치는 나중에 줘요 원래? 이게 정상적이진 않죠. 이렇게 근데 이제 공표를 안 할 거니까 가중치를 나중에 주라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공표를 안 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 되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조사를 했는데 이게 투표율을 적용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올지 그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거기에 투표율을 감안한 형태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시뮬레이션입니다. 또는 어느 시기에 봤더니 예를 들어 보수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보통보다. 그러면 이게 약간 보수적으로 바이어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보수를 좀 낮춰서 한번 돌려볼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지금 현재 내가 득표율이 몇 프로일까? 여론조사 사실 하는 목적이 내 지금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렇지. 그러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정확한 네. 답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조사는 여론조사 자체가 목적이 정확한 조사가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게라는 방향을 맞춰놓고 하다 보니 그 여러 가지 기법 중에 거기에 유리한 방향들을 일부는 합법적으로 어떤 경우는 일부는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써먹고 장사로 비즈니스로 써먹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 지금 대의원들을 만약에 이제 뭐 상대로 한 것인지 또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인지 따라서 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비공표도 이게 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는 영향력을 또 미치려고 했을 테니까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했다면 네. 사실은 공표형은 아니지만 공표형이나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보고 네.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2021년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게 지금 20대 남자 표본이 많다. 이게 이제 이준석 같은데요, 그죠? 이준석 때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준석하고 나경원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네. 남성 응답자가 73.4%, 여성이 26.6%였다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이준석한테 유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좀 달리 봐요. 예. 자,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라면 남녀 성비가 비슷하니까요. 네. 당연히 20대도 이 정도 한 140개면 70대 70 이렇게 네. 됐어야 맞겠죠. 물론 20대 여성이 조금 덜 잡히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났죠. 근데 이게 만약 당원을 상대로 한 조사였다면 당원들은 연령별로 성별대로 딱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고 뭐 예. 공표가 아니었다면 네. 공표 조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게 MBC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2021년에 7월에 장모 최은순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실을 뭐 약 드러났을 때 PNR 조사에서 이재명이 대선 적합도 조사했던 것 같아요. 네. 이재명 격차에서 7.2%면은 장모 이후에 9.9%로 윤석열도 앞서. 또 다시 12.1%로 격차가 벌어져.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윤석열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조작 기법을 쓴 거야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뭐 여러 가지 중에 물론 이제 여론조사는 편차가 있습니다. 네. 95% 신뢰도에 뭐 1000샘플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한 6.2%까지는 뭐 오르내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95%니까 나머지 5%는 그 6%도 훨쩍 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여론은 말 그대로 여론의 동향을 수치화시키는 건데 여론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글쎄 말이에요. 의심하는 건 당연하고요. 조작의 방법은 제가 뒤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 형태로 그때그때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가장 쉬운 방법, 그중에 가장 손을 덜 대고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겠죠.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고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또 이제 그 중요한 의심은 네.
다른 지금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뭐 네.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또 다른 쪽에서 제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는 아, 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에서 비공표용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손을 댔다고 쳐도 PNR은 선관위에 등록된 저 공인된 기관 아닙니까? 여론조사 기관이요. 조사 기관. 네. 지금 전국적으로 한 90여 개 되다가 올 초에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한 지금 한 50몇 개밖에 안 됩니다. 네.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한 조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 부분이 아마 좀 납득이 안 되고. PNR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제 추정입니다만. 네. 여론조사 업계에서 있는 방식 중에 네. 완전 제품이 아니라 반제품 또는 OEM에 가깝게 나오는 방식이 아닌가 하고 제가 추정합니다. PNI 딴데 하청 줬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자 PNI에서는 그냥 여기 지난번 조사한 거 보니까 한 7시간 돌렸더라고요. 네. 보통 한 2, 3일씩도 하고 뭐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돌려서 이 돌린 데이터, 알 데이터를 보통은 통계표도 내고 보고서도 쓰고 하는데 네.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자기도 선수인데 이걸 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아 그건 내가 할게. 아. 예를 들어 뭐 통계 내는 아니 그냥 알 조사 조사해 놓은 거 주면 내가 통계는 내가 낼게. 아, 로이터에 다 또는 아니 보고서 보고서는 뭐 누구한테 보고할 거 아니니까 그 보고서는 내가 쓸게. 이런 식으로 하면 PNR 입장에서는 그건 뭐 사실인지는 모릅니다만 네. PNR 입장에서는 아주 손쉬운 거죠. 자기네 있는 기계 돌려서 주면 후가공, 후가공을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하니 네. 그리고 또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이 조사 비용 부담될 거 아닙니까? 네. 의뢰를 하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좀 싸게 하더라도 그랬을 때 싸게 하는 방법으로 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덜어내면 예를 들어 뭐 500만 원 들 거 200만 원 그렇게 해서 명태균이가 이거를 나중에 후가공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PNR이 어떤 조작에 직접 가담하기는 본인 뭐 그 간판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 그런 부담을 그런 리스크를 질 리가 없다 없고 어떤 신뢰 관계 때문에 뒤에서 제대로 하려니 생각하고 로데이터를 줬다 이거지 가공을 완전히 다 안 마친 상태로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준 거라면 그러면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명태균이가 그 통계 갖고서 이 조작을 했다 이거 통계 들었다 놨다 해갖고 그 가능해요 그렇게? 그거는 로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로데이터가 예를 들면요 가중치가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가중치도 달리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조사 수치가 1,000개 조사인데 네. 1,200개나 1,300개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 넘겨준다면 아. 그러면 일부 취사 선택도 아 윤석열 좋은 걸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 그거는 그거 자체가 이렇게 불법의 영역을 지금 넘나드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얘기는 PNR이 그래도 공식적인 선관위 등록 기구인데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는 후가공할 때 명태균이나 그 사람들이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데이터 넣어서 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얘기시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조작 흔적은 본인도 했듯이 여러 그런 흔적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는 반면에 PNR은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뭐 50번 조사했는데 49번이 유리하게 나왔다는데 네. 물론 그 어느 측이 유리한 조사 기법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수준이 만약에 됐다면 그거는 제가 자 그런데 이거를 네. 발표할 때 공표할 때 PNR에서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PNR은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뭐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만약에 이제 했다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걸 PNR 알면서. 입장에서는 항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인터뷰에서 이제 봤는데요. 네. 그 PNR의 대표도. 자기도 좀 이 결과를 납득 못 하겠다. 아,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제가 인터뷰를 한 걸 이제 들은 걸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예를 들어 카센터 사장이 다 뭐 이 차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그 대표께서 네.
여론조사업에 계시기는 하지만 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계셨을 수도 예. 있고 그런, 예. 2021년 12월에 김건희가 사과했단 말이죠. 자기 허위 학력 경력으로. 다른 여론조사 당연히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PNR에서는 이재명과 양자대결에서 5% 넘어. 이건 또 뭐야? 이것도 그런 케이스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 아. 예.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하면은 결국은 여론조사 기관 PNR에 맡겼지만은 로우 데이터만 받아서 그거를 재가공해서 이쪽 뭐 저 윤석열이나 이쪽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 그걸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설명이 좀 설명이 불가능하다. 네. 아,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 그 다음에 40만 원 들었다는 거 2천 샘플인데 네. 이거는 조작의 징후가 분명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잘 응답하는 사람들만 선취해서 전화를 돌렸다.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래서 그 한 것이다. 뭐 2천 샘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네.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두 번째 방식 언론에 보도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20대를 좀 한 거는 그 어떻게 첫 번째 얘기하신 건 뭐였죠 조작 방식에서? 이 무응답을. 네, 무응답을. 예, 무응답을 응답한 걸로 고치거나 그건 아주 쉬운 방법이고. 아 그래요? 또는 그 어느 상대방이 유리한 쪽의 연령층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식으로 무응답 숫자를 늘리거나 무응답 갖고 장난쳤다 이거죠. 무응답 갖고 장난친 거, 데이터 갖고 장난친 거, 그다음에 로데이터에서 후광호한 거. 예를 들면 유형이 지금 우리가 이건 뭐 추측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더라면 검찰 수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러나 하여튼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예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무슨 기술이 있다면 그건 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네. 그 박사님이 이제 기존의 전문가 입장에서 또 경험을 했을 때 그 여론조사 조사 방식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셨는데 그 도표를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아 우선 네. 저 간단하게 툭툭 예. 얘기하시죠. 정리하고 이게 이제 일반 저 이제 독자들 이 시청자들께서는 네. 여론조사를 예. 많이 듣기는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이게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네. 한번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조사개요 한번 표 봐주시죠. 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조사개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저기 보시면 지금 조사 지역이 전국으로 돼 있고 조사 의뢰자가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네. 그러니까 조사 의뢰자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사 기관이 있어요. 네. 조사 의뢰자는 후보자도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겠죠. 정당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도 의뢰할 수 있고요. 또는 기획사도 네. 선거를 대신하는 기획사도 그렇지. 할 수 있고 예, 예. 또는 여론조사 곳은 자체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예. 조사 기관 자체가 의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관은 여기는 지금 PNR로 나왔는데요. 등록된 선관위에 등록된 기관이 있을 수 있고 등록이 안 된 기관은 공표는 안 되지만 네. 그런 기관이 있고요. 하여튼간에 예. 문제는 의뢰자와 조사 기관이 유착 관계가 있다면 친한 관계면 거기에서 뭔가 이 좀 부정적인 요소가 나올 소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런 친분이 없다면 그건 뭐 조사 기관 입장에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을 안을 리가 없는 거죠. 나중에 좀 법법행위인데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래한국연구소하고 PNR이 가깝다는 예, 뭐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런 좀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조사 이거는 이제 조사 방식인데요. 조사 방식. 오케이. 지금 여기는 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했다는 네. 거예요. 저기 보시면 15만 개를 번호를 임의로 만들어서 네. 그중에 열심히 전화를 걸었더니 총 11만 4천 개가 전화가 걸렸는데 네. 그중에 6만 개는 아예 뭐 결번이거나 해서 실패를 했고 네. 2만 8천 개는 걸리긴 했는데 중간에 끊어버렸다는 거고 최종적으로 1,005개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최종 완료가 됐다는 거죠. 네. 처음에 아마 1,000 샘플을 하려고 했겠지만 네. 중간에 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1,005개까지 이렇게 네.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조사 방식에 관한 거고요. 여기 설명하신 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아, 네. 네, 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 예.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예. 이게 이제 응답자 특성에서 전체하고 서울 지역. 그러니까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쿼터를 줘서 저기 보면은 남자 20대 남자 18명 여자 19명 서울에서 그렇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아 거기에서 실제 조사를는 그 숫자보다 조금 적거나 많을 수는 있는데 그 한도는 정해주는 거고요. 네. 자 서울이 저 정도면 네. 제주도는 20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30대 여자 한 명, 남자. 아. 이거 잡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강원도는 20대 두 명,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예.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RDD가 이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RDD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를 임의로 생성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앞번호가 뭐 저 9645면 9645에 0000부터 9999까지를 다 걸어서 돌리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떤 번호는 걸리고 어떤 번호는 안 걸리겠죠. 그게 이제 RDD 방식입니다. 그걸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사할 때? 우리가 지금 안심번호 안심번호를 하잖아요. 그때 돈 주고 사와야 되고요. 아. 그게 아마 20일에 235원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사는 비용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신청하는데 열흘 걸립니다. 근데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갑자기 아니 내일 당장 결과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안심번호라는 거는 여러 달 돌릴 때 네. 상당히 그 뭐라 그래 크레딧이 있는 거예요? RDD하고 다릅니다. 왜 그런 거 차이? 이제 KT, SK 그다음에 LG에서 사오는 건데요. 네. 몇 번이라고 번호가 노출돼 있지는 않지만 네. 그게 이제 그래서 가상 번호입니다. 그런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동네가 어딘지 다 구분돼 있습니다. 아, 안심번호는. 자, 그래서 만약에 20대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예? 특히 여성이. 어? 그러면 원래 배정된 거는 20대 여성이 100개인데 한 300개쯤 신청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전화 걸면 훨씬 걸릴 확률이 많죠. 근데 RDD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마구 돌려대야 돼. 마구 돌리죠. 그러니 잘 안 잡히는 20대 여성 얼마나 잡기 어렵겠습니까? 하나 잡기 위해서 수만 통을 돌려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네. 안 잡히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안 잡히면 셀 가중이 아닌 링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거기를 0으로 하고 아~ 예를 들어 제주도 여자가 안 잡혔어요. 근데 어디 봤더니 강원도 여자가 하나 잡혔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준용해서 그러면 와 정확도는 살짝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여튼 간 그래도 아주 적은 비중만 그러니까 천 개 중에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할 때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안심번호 가상번호 방식이 더 정확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거나 RDD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중치를 그러니까 1대1에 가깝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조사기관은 정확한 결과를 내놔야 신뢰도가 올라갈 테니까요. 근데 RDD는 잡다 안 잡으면 겨우 그 경계선에서 아까 0.7인데 0.71 뭐 여기서 100개 잡아야 되는데 70개 채우면 그냥 끝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기관에서 에이 사장 야 퉁쳐라 이런 거 갖다 놔고 할 말이 없는 거네 예를 든다면 예,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뒤에서 좀 예, 그래요 이 내용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네, 그래요 좀 더 스피드 있게 진행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또 조사 요일? 자, 조사 시간? 그래서 자 이제 조사 의뢰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조사기관도 조사기관에서 이제 약간 경향성이 뭐냐면 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사기관에서 여기는 어디입니다 하고 이렇게 멘트가 나가요. 그러면 이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응답자가 자기가 싫어하는 기관에서 오면 끊어버립니다. 맞아요. 그것에 의한 영향이 좀 있다. 제가 영향 요인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네, 이 표를 그냥 그대로 놓고 보시죠. 네, 좀만 키워주세요. 예, 조사 일시. 조사 시기가 지난번에는 전당대회 때 하니까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국민의힘 쪽이 확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가철에는 또 약간 젊은 층이 안 잡히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요일에 따라서 주중이나 주말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주말이 진보층이 좀 더 잡힙니다. 그런 면에서 조사 시간, 저녁 시간에 하면 안 하면 네. 직장인들 잡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조사 이제. 방법에서 전화 면접과 ARS. ARS는 기기하고 해야 되니까 아주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응답을 그렇지. 합니다. 시간도 좀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응답률에서 무응답이 적어요. 근데 전화 면접은 사람이 하니까 미안해서 못 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응답 비율이 좀 많아지고 일단 받았으면은 속내를 좀 안 밝히게 되죠. 그래서 차이가 나옵니다. 전화 면접 조서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유선 무선에서 유선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면이고 그래서 유선 비율은 30%를 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네. 30%는 안 넘게 하지만 네.
0%인 것보다는 10%가 아무래도 유선 비율이 들어가면 좀 보수적이고. 네. 그리고 일부러 유선을 넣기도 합니다. 네. 좀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안해서. 자, 그 다음에 설문지에 따른 내용 변화. 이거는. 그 다음에, 설문지요. 설문지 내용이 뭐 특정, 예를 들어 정부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렇지. 지금 뭐 지금 끊죠. 끊어버리고. 예.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것도. 아. 설문 문항수. 문항이 많으면 어지간히 끈질긴 사람 아니고는 좀 더 끊죠. 또 그다음에 설문 순서. 특히 이거는 경쟁력 조사 같은 걸 할 때 앞에다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놓고 뒤에 이 사람 자 여러 사람 중에 고르시오 하면 바로 앞에서 이 사람 얘기 물어봤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설문지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경력입니다. 경력은 이 조사하는 곳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데. 응답자에게 인기 있는 경력을 거기다가 실어주면 많은 수없이 수십 개 경력 중에 골라서 자기가 쓰는 건데 요즘은 이제 선관위에 등록된 것 중에 골라 쓰긴 하지만 네. 그거에 따라서 이건 큰 차이가 납니다. 아. 특히 이거는 이제 경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는 이제 합법적인 선관위에서 합법적이죠. 합법적인 네.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편법이 가능하다는 거지 한마디로 설문지 네. 이거 객관적으로 하고 과학적으로 해야겠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자칫하게 과학적 합리로 안 하다 보면은 뭐 설문 내용, 설문 질문지 누구를 하느냐, 설문 개수, 또 ARS 방식, 뭐 하여튼 또 가장 중요한 건 RDD냐 아니면 안심번호를 쓰느냐 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상 좀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계가 그렇습니다. 설계가 가능한 설계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야 너 좀 내가 좀 입보하는 후보한테 이 설계를 유리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 후보냐 국민의힘 후보냐 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안 하겠죠.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 사장이나 실무팀장이 맘먹으면은 요 방식에서도 이 선관위에서 준용된 이 방식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예를 들면 후보자 저 뭡니까 경선 같은 경우는 1% 2%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 이게 이제 요 대목은 이게 사실은 좀 범법의 영역으로 범법의 영역으로 가는 건데요. 범법과 불법의 영역으로 가는 거네. 전화가 이제 오는 상황을 모니터로 계속 실시간으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런 때에 어떤 콜을 의도적으로 중단시켜버리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조사를 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아까 1000개로 1000개에서 끊어야 되는데 1100개 해서 그중에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하고 하면서 이 조작이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0대 남성이, 그러니까 20대가 중요한 상황인데, 20대가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야, 여기서 중단해. 쿼터만 차면. 왜냐하면 70개도 되고, 150개도 되잖아요. 70개 됐는데 잘 나와요. 야, 그럼 여기는 막아, 그만. 야, 홍지표 잘 나오니까 막아. 반대로, 잘 안 나오네? 그럼 좀 더 돌려봐. 또 돌려봐. 좋을 때까지 계속. 물론 끝까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 사람이 뭐 실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대개는 목소리 가지고 남녀도 판단하고 남자세요 여자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런데 그걸 실수로 목소리만 듣고 뭐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의로 입력을 저 오류를 할 수 있고 조사자가 또 하나는 그 대상은 홍길동이라 그랬는데 조사자가 에이 그래 나는 김길동으로 후보자가 3명이었는데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 거 물론 아니야? 이제 다 녹취가 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다 언제 녹취를 조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 모든 범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밝혀지면 그건 완전 범죄가 되는 팀장이 거죠. 팀장이 그 이제 그 하는 여자 가정입니다. 네네네. 가정입니다. 당신 말이야 한 두 개만 바꿔버려. 그리고 이건 좀 나쁜 가정이지만 이거 빨리 자기 양을 채우고 퇴근해. 오늘 약속인데 이게 안 끝난다. 그러면, 끝난다. 아니, 뭐, 그거, 이게, 끝까지, 뭐, 예를 들어, 응답 안 해도 자기가 임의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물론, 가정입니다만. 또 하나는 외부에서 접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받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당에서 조사할 때는, 경선 같은 거 할 때 보면, 맨 마지막 날은 전화를 걸어서 투표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서버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고 전화를 걸면
마치 전화가 온 것처럼 전화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ARS가. 이야, 무슨 뭐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그 어찌 보면 그 이 임의로 내가 누구로 20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내 사랑하는 거네. 그 상대방이 모르니까 ARS 거의 해킹 수준이네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라인을 열어두면 예를 들어 그 관리자만 아는 그런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로 걸어서 그건 완전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캠퍼하고 연결해갖고 그리고 이제 조사 후에 네. 손을 대는 거는 통계표 자체를 그게 이제 뭐 거의 뭐 막장인 거죠. 통계표 자체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빼버리면 그 복잡한 통계표를 다 못 보니까 유리한 내용만 써버리면 약간 그 한쪽 방향으로 그 좀 호도할 수도 있죠. 통계표 조작은 완전히 마음 먹고 하는 거네, 그죠? 예, 근데 사실 이 여론조사 조작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한 경우 저는 처음인데요. 저는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예. 대부분의 조사 업체들이 그 저 이런 보안이나 이 그 형평성을 생명으로 해서 그렇죠. 이게 밥줄 아닙니까? 밥줄이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이 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 봐 좀 우려됩니다. 네. 여지껏 정치사에 여론조사라는 것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인데 그렇죠. 자꾸 여론조사를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 누가 유리한 조사 이런 쪽으로 지금 조사를 악용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네. 뭐 좀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여론 조작 갖고 장사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명태균이가 지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징후들이 나오는 거고 녹취록에서. 근데 이게 그런 걸 이제 밝혀내려도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그게 서버에는 대개는 다 남아있는데 그 서버 자체가 뭐 어디로 없어졌거나 선관위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선관위에는 조사 결과만 아 그래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조사하겠습니다 하는 계획과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최종 통계표 설문지 그리고 뭐 언론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뭐 그걸 그래프로 그린다거나 하는 이 정도가 올라가 있는 것이지 세부 데이터는 그 흔히 얘기하는 로 데이터. 그거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보강 기간인데 이 6개월이 된 이유가 아마 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6개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어서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명태균이가 조작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서버 없애버리면은 6개월만 버티면 그러면은 뭐 검찰에서 수사해도 한다고 경찰에서 확증을 잡을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깡으로 이렇게 했지 생각해보면 그런 어떤 그렇죠. 6개월만 지나면 돼. 이런 생각 갖고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네. 근데 이게 저는 과거에 저 박근혜 때 이명박 때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조작했잖아요. 네.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더 고단수 행위지.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와 댓글 조작을 쫙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탁탁탁 쳐야 되는데 사람들 얼마나 많은 부정들이 있을지 그런 이제 생각이 자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이렇게 그 선을 맘 놓고 넘나들었는데 또 다른 많은 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룰들을 과연 제대로 지키면서 경쟁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많이 보여지네요 이걸 보니까. 좀 허탈합니다. 이게 대선 바뀌었지만 이미 그 대선 기간에도 주요 그 여론조사 기관이 계속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 누가 맞는지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갤럽도 뭐 한 5% 이상 더 높게 나왔고 또 다른 기관들도 보면 뭐 대개 한 평균 내보니까 7% 이상은 윤석열이 더 유리하게 나왔거든요. 나왔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KSY하고 윈지지는 비교적 가까이 맞췄었어요. 맞췄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되고, 그런 조사 기관은.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이 조사 방식에 따라 아까 어떤 유불리가 분명히 저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기관에서도 그 외국은 뭐 언론도 이게 중립을 안 하고 어느 이제 공화당 편이냐 민주당 편이 있듯이 이런 조사 기관도 그런 경향성들은 있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도 그런 시사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문제는 그 시청 근데 그것이 보는 국민들은
그것이 그렇죠. 예, 제대로 했으리라 이렇게 믿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중동이나 언론에서 그걸 확 뿌려버리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밴드웨건 효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맞불 작전을 해서 자 예를 들어 보수 성향의 조사가 100개면 진보 성향이 또 100개를 맞춰서 힘의 균형을 맞추던지 아, 말이 안 되지. 아니면 그 결과에 따라서도 엄격한 그 평가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잘못 맞추거나 틀렸을 경우 그 가치가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 대선 때 그렇게 형편없이 했던 곳들도 여전히 뭐 메이저로서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사도 중요하지만 예측조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하지만 이런 조사 특성상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거야. 그리고 자기 기관에 어떤 생명을 걸고 지금 출구조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출구조사는 계산된 대로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이게 이렇게 됐을 거야 저렇게 됐을 거야 전문가들이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가 어느 경우에는 적중률이 뛰어나고 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 나오면 엄청난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기관 많은 국내 기관들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사실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차라리 자기 신용 실력을 걸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러려면 그런 장치와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서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속거나 또 이게 나오면은 또 그냥 언론에서 퍼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 그거 찍어야겠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네. 댓글과 똑같은 거지 댓글 조작과는 별 차이 없다고 봐요. 네, 요즘 더 고단수지. 지금 여론조사를 많이 이제 국민들이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보수가 과표집됐네. 이번에는 좀 진보가 더 많네. 요 정도는 요즘 보는 경향이 있고. 자세하게 보시는 분들. 예. 그리고 이제 조사 방식이 면접이냐, ARS냐 정도를 구분해서. 그 정도는 봐요. 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더 냉철하게 살펴봐야. 그리고 언론도 그걸 언론 입장에서는 공공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걸러서 얘기를 하고, 그죠?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보도해야 되는데, 뭐 윤석열이 이긴다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뻥뻥 터트려 그냥 예를 든다면 그걸 오히려 헤드라인으로 뽑아가지고 더 강조해 버리니까요. 아주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완전히 검찰하고 법원이 짜고 치듯이. 그러네요. 이거는 진짜 하여튼 이 명태균의 여론조작 혐의, 여론조작 혐의죠 이건. 혐의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진짜 국민들도 그렇고 제도권이나 국회나 이건 좀 분명히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내란 외환 말고는 저 형사소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선거법은 남들처럼 최소한 6개월이라도 형사소추 되는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되고 나면 바로 그 형사소추가 안 되니까 네. 다른 그 국회의원이나 뭐 시군 구의원들은 어쨌든 6개월이라도 몸조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그 뭐 된 다음에 5년 뒤에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당선만 되면 이게 소추가 이게 사실상 정지가 돼 버리니까 네. 이거는 선거법이라도 좀 6개월은 이 소추 대상에 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저 김남기 박사님 네. 이렇게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조작 행위가 이런 유형이 있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려 밤새 고생하셨겠어요. 예, 이게 뭐 아무튼 그 불신이 생길까 봐 그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0.73% 당시 그 24만 표 차이였어요. 그죠? 이야, 알겠습니다. 과거에 박정희는 관권선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고무신도 나눠주고 공무원들 동원하고 참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아니야. 그리고 전번에는 전 뭐야 댓글 조작하고 언론에서 퍼붓고 여론조사에서 또 조작했을 수도 있고 참 이게 선거가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참 제가 한 가지 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때 조사만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사
그런 조사가 사실 큰 덩어리에 뭐 수억 원짜리 그렇겠죠. 그런 조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그 어떤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받아먹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에서 그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 용역을 따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 영역 내에서 장난칠 수가 있다. 언론사가 그 광고 때문에 이 편향성 생기는 그런 거와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 있지 않나. 그것도 그걸 좀 제도적으로 예, 마련.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예를 들면 안심번호를 해야 되는데 RDD 방식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그 비싸게 해서 안심번호가 더 정확하다는 것은 지금 학계 정평이 나 있는데 네. 그걸 이런 돈을 뭐 개당 235원씩 이게 받아가면서 하니 그거 부담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조사를 하게 하려면 가격을 내리든지 그럼요. 그거 뭐 1년 내에 해봐야 그거 다 합쳐서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그 비용을 낮추게 하거나 또는 보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비용 요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와 법률이 뒷받침이 돼야지 네. 이렇게 되면 그 오히려 그게 허들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0일 동안 이게 기다려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론조사를 10몇일씩 기다려서 해야 된다면 그런 그 이 일종의 뭐 어떤 독소조항 같은 그런 점들이 빨리 제거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해야겠네요. 김남기 박사님 모시고 저희들 오늘 여러분들 노영희 변호사는 워낙 좀 바쁘셔갖고 다 얘기를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우리 이정민 위원장의 인터뷰도 중요했던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김남기 박사님이 어젯밤에 고생하셔서 만들어 오신 조작 유형, 조작 실태, 그 다음에 대책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저희들은 뉴스 코멘터리 김태형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조작 문제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자, 월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